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입니다. 2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2월 마지막 한 주 무려 50명이 나왔고 이어 3월 첫 주에도 20명이 나왔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확진자가 급격히 줄며 마지막 주까지 매주 두세 명에 거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흘 동안 13명이 나왔습니다. 세력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는 3월 둘째 주와 같은 상승 양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주자와 유동인구가 수천 명에 이르고 확진자들의 또 다른 방문지인 명성면의 목욕탕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2차 전파를 넘어 3차 전파 확진자까지 나온 상태. 거창 웅양면이나 창녕의 동전 노래방과 같은 소규모 집단 발병의 우려가 큽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따라가며 접촉자를 찾아내는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과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해외 입국자들의 비중도 큽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 확진자 1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8명입니다. 유학이나 해외 출장자의 확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폰이 없는 입국자에게 임대폰을 지원해가며 도내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맞아 진주 모스파와 해외 확진자 접촉자들의 자진 신고와 검사가 절실합니다.